킹크스포. 아 이거 단발로 자른 거랑 솔직히 누가 그래 누가 그럼 합성 붙이려? 누가 아니, 그럼 합성 붙이려? 단발로 자를까 말까 그... 그러면은 반 단발파들이 지금 난리 난다고 이은하에서 기왕에 하는 거 기왕에 하는 거 그냥 팍 잘라야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라. 어디까지 자랐으면 좋겠어요? 기왕 자르는 거면 로만치 이렇게 해봐요. 제 여기다가 이렇게 저는 로만치 왼쪽은 자르고 오른쪽은 길러요. 정말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회사도 팔아먹을 예쁘지 뭐. 아 단발이면 예쁘지. 근데 단발도 몇 센치냐에 따라 또 달라. 어떡해 나. 못하겠어. 이번 제 신곡 스트로베리 문은요 그 부산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영화 촬영이 거의 다 로케였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딱 멜로디가 떠오른 거거든요. 나나나나나야 이렇게 막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녹음 해놨다가 기타 치면서 이렇게 쭉쭉쭉 만드는 그 과정이 엥? 그냥 갑자기 이렇게 멜로디가 왜 생각나고 이러지? 하면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 이제 이종훈 작곡가한테 들려주면서 어때? 이게 어떻게 타이틀이 될 곡인가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종훈 작가도 어? 좋은데? 한 번은 외워주는데? 이래가지고 가사를 뚝딱 써갖고 이종훈 작곡가의 마법 같은 사운드가 입혀지면서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곡 내용은 스트로베리 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트로베리 문 앞에서 서로 고백하는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요. 그런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자작곡이 거의 금요일에 만나요 이후에는 팔레트도 사실 좀 약간은 막 되게 신나는 곡은 아니잖아요. 약간은 서정적인 곡이고 그 후에 나왔던 곡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신나는 거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딱 작곡을 해서 재밌었어요. 얼마 전에 스트로베리 문이 떴었어요. 제가 그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계속 대기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용산구에는 안 떴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잠실 쪽엔 떴다던데. 보는 지역이랑 시각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고 하던데. 진짜? 저는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안 받고 못 받고 그때 그 어떤 애환을 담아서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컨셉으로 이상을 정하셨네. 그냥 이제 남은 옷들 다 주워 입었어요. 남아있네. 찍을까요? 이것 좀 해.
알았어. 드릴게요. 네. 반비만인가 봐. 아, 대박. 작곡 능력 아니면 작사 능력? 저는 이미 다 가졌는데.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어. 작사 능력이야. 뭐 때문에? 저는 말이 많아서 말로 해소가 돼야 돼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내야지 직성이 풀려요. 근데 제 뭐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악상을 꼭 그렇게 꼬집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추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딱 이제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말로 꺼내긴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면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머리를 못 감는다. 일주일 동안 양치를 못 한다. 머리를 못 감는 게 낫지. 명확하네. 이 썩으면 여러분 저 지금 이거 예리하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저 지금 이거 과자 한 봉지를 다 먹는 사이에 한 번도 이쪽으로 안 씹었어요. 다 이쪽으로만 씹고 있어요. 진짜로 이쪽 지금 너무 아파서 바나나 말고 못 먹어요. 바나나 먹네. 내 바나나. 내 바나나 왜 가져가? 내 바나나 왜? 아, 다른 바나나구나. 저희 오늘 스트로베리 문 뜨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관전하러 왔어요. 이 의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신을 위해서 주희 언니와 혜선이가 직접은 아니고 업자분한테 맡겨서 안땀 제작을 해주신 몇 겹인지 몰라요 지금 치마가. 콘서트 때 문단 오늘 여기다가 쓰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딱 뭔가 콘서트 오프닝 의상 느낌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막 손톱도 막 제가 손톱한 날은 진짜로 특별한 날인 거 아시죠? 오늘 이 의상을 입고 콘서트를 했다면 오프닝 곡은 무슨 곡이었을까요? 오프닝 곡은 아무래도 이 의상을 입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새 신발 그래 어울린다. 아니에요 어울려 새 신발 괜찮네. 안녕 오래 기다려. 어 우주에도 우주 다리가 오면 몰라요 포도 마시지? 오면 몰라요 포도 마시지? 아 사실 안 날았어요. 안 날았어요? CG였어요. 이종이라고 있으시다고요? 이종이 있으세요? 네. 일종 보고 있으세요? 아 네네. 나 사실 일종 이종 뭔지도 몰라. 이종이 좀 더 나을 정도. 사종? 네. 나중에 명함 따라가서 아니 사종 따라가 맞다고 얘기하면 딱 수준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나 팔을 좋아하는데 팔종은?
그거는 제가 국가기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래 진짜 몇 종까지 있는 거예요? 5종, 5종. 아, 그래? 아, 월 5종까지 있어? 아, 캐스팅 대화 아까 그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 이제 남자 주인공을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하죠? 지금 이렇게 해갖고 측면으로 귀가 이만해 주는 걸 제가 봤어. 남자 주인공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많이 이제 추천을 받았죠. 근데 정말 정원 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남자분이. 그래서 오, 딱이다. 뭔가 저 스트로베리 문 같다. 눈을 한번 보여주세요. 눈이 정말 스트로베리 문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섭외를 드렸는데 다행히 또 오늘 하루 딱 스케줄이 나시는 거예요. 어제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딱 오늘만 딱 되신다고 해서 아 이것은 계시다 해가지고. 번호판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번호판에 숨겨진 의미 뭐예요? 알아. 나도 한번 속여봤어. 6월 14일 2022년 6월 14일이 바로 무슨 날일까요? 내년 스트로베리 문이 뜨는 날입니다. 6월 14일은 심지어 키스데이잖아. 그것까지 생각하신. 그 얘기까지 했어요. 야외 공연에서 그날 스트로베리 문 첫 라이브를 하자. 콘서트에서 스트로베리 문을 보면서 우리 관객들과 내가. 근데 월요일이었더라고요. 월요일에 공연을 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마주하기 어려운 행운이야. 어봄의 심장이 뛰어. 오히려 기꺼이 헤매고픈 밤이야. 너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승부의 세계가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재밌게 즐겨야지. 네. 보시면 종원 씨도 거의 저 지금 팔꿈치로 가득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회상신인데 남녀가 굉장히 행복하고. 일단 TV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벽 때문에 그런 거고. 가장 편했을 때? 스탠드로 하면 사람 되게 유연하시네. 실수 없지. 나도 실수 없지. 갑자기? 이런 사진이 느낌이 원래 있는 사진이라고 종원 씨가. 보여줄게. 양치 하셨나요? 아 그럼요. 아 이거 양치는데 왜 이거? 사탕 양치하고 사탕 먹어. 사탕 먹으면 처치가 돼요. 제 7년 전에 생긴 충치가 아직 저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스트로베리 문 사탕입니다. 이번 뮤비를 위해 저희가 특별 제작한 이거 먹으면 끝이에요? 3개 제작했습니다. NG가 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색상도 저희가 유일하게 이렇게 나 너무 점점 장사꾼 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건 하지 말아요. 있는 거. 슬로우 걸리니까. 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많이 춤을 근데 슬로우 걸리니까 그럴듯해. 네, 얘기했죠. 사실 이걸 상상 그럴듯해. 괜찮은 것 같아. 막춤은 이 동작 하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막춤은 이 동작 하나면 된다. 솔직히 저 춤 못 춰요. 충격 고백. 충격 고백. 아유, 14년 만에 충격 고백. 솔직히 춤 못 추니까 나한테 자꾸 춤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네, 김숙포. 아, 이거 단발로 자른 거랑 솔직히. 누가 그래? 누가 그럼 헛소문 붙으려? 누가 그럼 헛소문 붙으려? 단발로 자를까 말까? 그러면은 반 단발파들이 지금 난리 난다고 예나에서. 원래 오늘 자르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컷까지 찍고 이 다음 씬에서 자르려고 했는데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스타일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딱 한정적이니까. 머리가 짧으면. 제가 지금 긴 머리를 너무 오래 고수하기도 했고, 근데 단발을 또 오래 했을 때는 그 장발파들의 원한을 제가 또 많이 샀거든요. 머리를 좀 길러라. 근데 이제 또 장발을 오래 유지를 하다 보니까 또 단발파들의 또 원성이 언제까지 기를 거냐. 러브포엠 때부터 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랑색, 연보라색을 다 거치고 거기다가 최근에 브로커 찍으면서 파마머리까지 거친, 정말로 이제는 살려낼 수 없는 머리인데, 그 와중에 제가 한 1년 정도를 린스를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울면서 감죠. 매일 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울면서 감고, 팔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서 울면서 감고 울면서 말리죠. 도대체 이 머리가 한강물이 마르기 전까지 마른 거야 이러면서 울면서 말리죠. 지금 아무튼 제 머리는 정말 너무 뻣뻣하고 아유, 더 이상 말 못하겠어. 서러워서 정말. 어떡해. 다수결을 따를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양들이야. 야망 PD님 생각은? 저는 언니가 뭘 하든 좋아요 이런 거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저는요, 잘라요. 왜요? 그러면 분량이 생겨요. 아, 진짜 과연. 그리고 썸네일도 생겨요. 과연 야망 PD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라. 어디까지 잘랐으면 좋겠어요. 기왕 자르는 거면. 페빙 감독님이 요만치 이렇게 해봐요. 제 여기다가 이렇게. 저는 요만치. 한토 오빠. 네? 오빠 생각은 어때? 저는 안 자르는 게 좋습니다. 왜요? 업무적 편의성. 노주의 실장님. 나 안 자랐어. 아까랑 말이 다른데? 왜? 굿. 없는 척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 보인다 이거. 여기 없는 척 하지 말아요. 그러면 혜빈 감독님 가서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아.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저한테 좀 전해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머리 자르는 거 안 되나요? 안 되지. 머리 자르면 얼굴이 없는데. 머리카락도 아니고. 너희도 웃긴다.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 마지막으로 쌈짱한테 땀 물어봐야지. 다 우리 옥수수 털리고 싶지 않아. 바람쥐 의견이 어떤지 물어봐. 아니. 왜? 어? 근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잘라야 되는 이유는? 잘라야 되는 이유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금실장님한테 물어보자. 사실 우리 중에 진짜 싸움장은 금실장입니다. 자르지 말지. 안 자르는 게 낫지. 왜요? 긴 머리가 이뻐. 아, 진짜. 와, 양손으로. 아, 형, 머리 안 자르는 걸로 얘기 끝났어요. 아, 끝났어? 어, 지금. 태빈 감독님 빼고는 전체가 다 단체로 거부했어. 아니래, 아무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세팅은 왜 안 걸린대? 아, 그래, 우리 빨리 갈아줄게. 자를 것 같은데? 우선 정해줘. 안 잘라, 안 잘라! 마지막일까요? 지금 마지막 같은가? 난 자르는 거야, 마지막까지. 뮤직비디오는 영원히 남잖아. 스트로베리 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죠? 빨간 달이 다 뜨면 그때 다시 만나자. 오늘 그날인 거예요. Meet again when 스트로베리 문 comes up 이라고 써있어요. 스트로베리 문이 뜨면 이제 다시 만나자.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어, 준비됐어요. 사랑하러 가자. 마지막 파이팅! 파이팅! 네, 오늘 너무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 촬영 시간 동안 저에게는 굉장히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이번에 나오는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잘 되셨던 것처럼 화이팅!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